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펙터 킴입니다. 오늘 이렇게 겨울비가 좀 많이 내리는 오늘 이렇게 카니발 리뷰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카니발 나온 지좀된 차고 요즘 이슈도 없는데 무슨 카니발 리뷰냐 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9월에 카니발 2020년형 신모델이 좀 출시가 됐습니다.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상품성을 조금 개선하고 트림을 좀 바꿨다고 해서 저희가 카테크 인터뷰에서 오늘 날씨가 좀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카니발 2020년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2020년형 카니발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운전해 보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지턱을 좀 넘겠습니다. 카니발이 좀 나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 여러 편의 뭐 시승기도 있고 해서 사실은 뭐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리뷰가 새롭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2020년형이 출시가 어쨌든 됐으니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2020년형이라고 해서 좀 뭐 개선되거나 많이 뭐 변화가 있는 건가 했는데 아무래도 내년 2020년에 지금 카니발 풀모델 체인지가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작게 약간의 변화들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달라진 점은 첫 번째는 2열의 9인승에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옵션이 적용이 안 된 9인승이긴 한데 열선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2020년형에서는 9인승에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옵션이긴 하지만 이쪽 1열의 헤드레스트에 장착이 되는 2열 전용을 위한 모니터도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주차할 때도 다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화면에 새 차량 진입 모드가 이번에 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좀 크고 그리고 이 차가 시야가 전면 넓은데 사실 이 앞쪽 후드, 보네트라고 얘기하는 이 후드 범퍼 라인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 옆에 사이드라든지 특히 후면 같은 경우도 좀 거리 감각이 좀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세차장 진입 시스템까지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세차장 진입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번 촬영하고 싶었는데 지금 촬영하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다 보니까 자동 세차장을 찾아서 제가 그런 촬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촬영을 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그 외에 이제 11인승에 가솔린 엔진이 추가가 되고 또 7인승 가솔린 엔진이 되어 있는 모델에 트림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림을 추가하거나 또 빼거나 이렇게 좀 변형이 좀 있고 그리고 가솔린 엔진 적용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적용되는 정도 그거에 따라서만 조금 달라진 정도 이게 2020년형 카니발의 변화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열 운전하는 거 안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2열, 3열, 4열 우리 운전하는 시승기는 좀 있는데 아무래도 2열, 3열, 4열까지 앉아서 어떠한 승차감이 있는지 전해드리는 시승기는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 또 저희가 안내를 좀 드려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받아서 타서 느낀 가장 큰 점은 우선 핸들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근데 이 차가 처음에 탔을 때는 예전에 그런 느낌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 앞에 모하비도 타고 또 요즘에 새로 나온 차들을 타다 보니까 그 차들에 비해서는 스티어링 휠이 좀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행에서는 크게 느껴지거나 뭐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닌데 주차 때 이 차량이 좀 안 그래도 차량이 커서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때마저도 좀 스티어링 휠이 좀 무겁게 느껴지니까 남성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으셔도 여성분들이 운전하실 때는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2200cc 디젤이 달린 엔진인데 차가 움직이는 거동에 있어서 좀 힘겨움처럼 느껴져요. 이것 또한 예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건데 요즘 차들도 좋아져서 그냥 쉽게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을 움직이는 데에서는 얘가 좀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서 붙은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출발이라든지 또 약간 급가속을 해야 될 때는 엔진의 음은 커지는데 차가 잘
둔하게 움직여서 움직이지 않는 느낌, 예,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 자체가 조금 피곤함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물론 시트 같은 경우는 편합니다. 그래서 뭐 넓고 뭐 길이도 괜찮아서 뭐 다리 잘 받쳐주고 엉덩이 잘 받쳐주고 허리 등 머리까지도 잘 받쳐줘서 자세는 편하고 드라이빙 포지션도 괜찮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가고 서고 돌고 할 때는 조금 피로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카니발을 타면서 느꼈던 점은 아 카니발은 뒷좌석 또는 옆좌석 사람한테 굉장히 편하고 공간적으로도 편하고 승차감으로도 편하고 여유로운데 운전자는 좀 피곤하구나. 쉽게 말해서 기사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 차량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시고 또 영업적으로도 많이 구입을 하시고 하시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피로도움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스펜션은 조금 물렁하면서도 약간 헐렁한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 차들이 좀 탄탄해지고 또 서스펜션이 좀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또더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도 조금 부드러워. 물론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이 탔을 때를 생각하고 승차감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세팅되어 있긴 하겠지만 운전석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는데 2열, 3열, 4열로 갈수록 그 부드러움 때문에 예, 바운싱이 좀 많이 생기고 업다운이 있다 보니까 좀 승차감에서는 오히려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는 기존하고도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건다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후방 경보장치라든지 차선 유지 경보장치 또 있고 그리고 2열석에 마련되어 있는데 220V 콘센트 또 조절하는 전원 조절하는 장치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에서도 좀 예전보다는 신형이 아니다 느껴지는 게 이게 요즘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 방식이 다이얼 방식이에요. 다이얼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 미끄러지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조절이 좀 되는 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바로 전에 영상에 올린 모아비에서는 이게 좀 개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스위치가 좀더 조작하기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좀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예전하고 비슷하게 뭐 핸드폰 충전 장치도 무선 충전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후석을 에어컨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이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가 예전에는 작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12인치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모니터가 굉장히 작고 답답하게 느껴져요. 예, 이것도 이제 아마 내년에 신형이 나오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8단 미션이 적용이 됐는데 이 미션 조작하는 이 스틱이 지금처럼 이렇게 덜렁덜렁거립니다. 이런 건 상품성도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끝물이니까 내년에는 좀더 신형이 나오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 마무리되어 있고 또 열선 핸들 열선까지 홀딩 그리고 어라운드 뷰볼수 있는 시트까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액티브 에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연비를 이제 좋게 만드는 모드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모드는 없습니다. 뭐 다른 차량들처럼 뭐 에코, 뭐 노멀,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스마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조금 나온 지된 차다 보니까 그런 거 따로 있진 않고요. 그리고 수동 모드 되어 있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또 약간 이제 시간이 느껴지는 게 바늘 형태의 이 모니터 계기판 형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가운데 부분이 컬러로 좀 그래프가 좀 변형된 거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크게 기존 카니발하고 뭐 달라진 점이 있거나 한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지금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뭐 쌍용의 그란투리스모가 있긴 하지만 지금 카니발은 거의 뭐 전무유일하게 미니밴으로서 한국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차량이 없다 보니까 나온 시기가 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뭐 타다다 또 파파 뭐 이렇게 해서 모빌리티 또 차량으로도 좀 사용이 돼서 길에서 더 많이 보이고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에 대해서 뭐 너무나 익숙하셔서 뭐 리뷰에 대해서도 이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2020년형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풀모델 체인지가 돼서 이 차량을 이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리뷰를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 마무리 드리고 승차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편안하게 세팅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주행을 하거나 말씀드렸듯이 움직임에서는 좀 아무래도 차체도 크고 예, 거동이 조금 힘겨움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디젤 엔진이 조금 진동과 소음이 확실히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좀 크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형 나오면서 11인승에도 가솔린 모델이 추가된 게 아무래도 예전에는 무조건 이런 SUV나 미니밴은 무조건 디젤 이랬는데 이제는 가솔린 모델도 많이들 찾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트립이 추가가 되면서 가솔린 모델도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진동이나 소음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또 배기량이 훨씬 크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비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이득을 보시는 게 있으시니까 요즘 가솔린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뭐 디젤 연비가 지금 공인 연비가 11일지인데 제가 타본 격으로는 한 10 정도 전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솔린은 뭐 당연히 이보다는 적게 나오긴 하겠지만 디젤의 연비가 너무 높다 해서 뭐 디젤을 사시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가솔린도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의 2020년형 카니발 9인승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크 인터뷰의 스펙터 킴이었습니다.